예. 네네. 인천 도착했어요. 아, 도착했어요? 예. 차는 좀 어때요? 타보시니까? 뭐좀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? 예, 왜냐면 네. 낮이라 그런지 뭐 맨날 하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. 너무 그러니까 지금, 오래 기억을 했어. 네네. 그 기술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 하얀색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외연이 아니고 예. 어딘가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누유된 게 이제 나오면서 타는 거거든요. 그럼 그래요. 이제 좀 닮아주고 타다 보면 그 뉴된 것만 타고 안 나올 수도 있고, 아까 이제 기술 대표는 타보니까 또안 나온다고 했으니까. 예. 그리고 지금 탄피 두개 추가 장착했는데 차는 또 훨씬 잘 나가잖아요. 훨씬 더잘 나가더라고. 잘 나가요? 예, 아, 또, 그리고 뭐 네. 좋은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. 그럴게요, 저는 사장님.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예, 들어가 보는데. 네네. 우리가 일일이 연락은 못 드리는데 제품 또 예.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, 들어가세요. 네. 네. 네, 사장님. 사장님, 바쁘십니까?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그 어제 달았는데, 네. 한 개는 도저히 못 달겠어요. 아, 스로틀 앞에 거? 아니, 그거 달았어요. 스로틀 앞에는 달으셨고. 아, 너무 좋아요. 그 하나 안 달았는데, 와, 앞에 뚝 떨어져, 저 속에서 막 1000원에서 1500 사이에서 막 계약 번석이 됐는데요. 더 효과를 와, 보시죠. 아니, 2500 됐는데 지금은 막 아침에 운행해보니까, 네. 아, 1000에서 1500 사이에서 막 계약 분석이 다 이루어지는데요. 아. 지금 탄피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, 사장님? 탄피가 기아 계약 또그 위에 그 밴드 그 짜고 있잖아요. 그게 맞추려 하니까 안 맞더라고. 그래서 안 위쪽으로 네. 매 쳐였어요. 위쪽. 예, 네, 그저 그 체면 보면은 그저 네. 그 들어가는 그 공기통 흡기 있잖아요. 네, 흡기. 예, 그 시자로 돼가지고 네네. 메르미 엔진 위에 있는 거 에. 그거 하니까 안 조립이 안 돼서 쳐여가지고 한그 프라이스 통해서 한 5cm 정도 나오게끔 했더만 아 아침 보니까 아잘 먹었어요. 기분 좋으시겠는데? 아, 기분 너무 좋아. 그런데 탄피 그거 하나는 네. 이제 저 니로 하이브리드 네. 거기에는 몇 개나 달수 있어요? 하이브리드 니로면은 두 개. 기아차 하이 니로면은 두개 정도 돼요. 두 개나 아세 개. 아안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산 사장님이 그 네. 오셔갖고 다른 그 아, 해주기로 하셨어요? 예, 그, 예, 특별 잡아놨는데, 그 네네. 남는 거를 교체해 달라고. 그건 사이즈 안 맞으니까, 사장님이 그걸 바꾸셔도 돼요.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. 사이즈가 틀리니까. 타이어 틀려요? 예, 틀려. 아, 그러면 사장님이 부산 사장님한테 이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? 그러셔도 되고요. 아니시면 하나를 갖고 계시다가, 예. 뭐, 시간 여유 되실 적에 체어맨에다가 한 군데 그 스로틀 앞에다가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시죠. 그럼 또 틀려요. 스로틀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. 그 C자형 공기통 말씀하셨잖아요. 엔진 위에 있는 거. 거기서 스로틀로 바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뚝 떨어지잖아요. 그 부위에 맞을 텐데. 아니, 그 탄피하고 탄하고, 그러니까 양쪽을 했는데, 네네.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하나 포기했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위치도 그 탄이 네. 그저 에어 에어 그저그그 에어크리너? 에어크리너 있는데 그쪽에 에어 그 프로세서. 빼라쿠니까 너무 안 빠져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또 사장님이 또 멀리 있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그걸 풀르는 기가 애매해갖고 못하셨구나.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잘 먹었어요. 1500, 1000에서 1500에서 아니시면 사장님 차가 니로가 또 있으신 거예요? 아니 누나 차예요. 아, 그러시면 예. 제가 그 부산 총판한테 전화를 해서 네. 체험에 그 스로틀 앞에다가 하나 달아주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. 장비가 예. 있으니까 그 스로틀 앞에 풀고 거기다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그래 좀 고맙지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거는 말해놓을게요. 언제 예약을 하셨는데? 원래 그 다음 토요일 날. 다음 주? 예. 그 전쯤에 해갖고 저한테 미리 좀 한번 전화를 더 주시고,
예. 지금 하나 추가로 장착하신 거는 한번 쭉 한번 느껴보세요. 또 뭐가 틀린가. 아, 너무 좋아요. 천억이요. 하나 스로틀 앞에 더 달게 되면은 예. 바람이 거기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주석이 증강되는 거니까 조금 더 효과 나와요. 아, 더 나와요. 네네. 와, 그러면 좀 저야 좋죠. 네, 부산청파님한테 저희가 예. 전화를 해둘 테니까요. 예. 니로 작업하실 때, 예. 그거 한번 그렇게 장착해 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예. 네. 아, 예. 아, 네네. 잘 가셨어요? 예, 온지좀 됐는데, 네네네. 예, 동영상 올라온 거 보고 좀 전화드린 거예요. 아, 그러셨어요? 어떠셨어요? 아, 괜찮네. 저기, 뭐야. 네. 차가 막히는데도 네네. 연비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. 그게 신기하네. 연비가 오늘 아까제 또 산타페 DM도 오셨었는데, 일부러 갈때 여기서 우리 그 우리 매장 바로 앞에 저기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저 올림픽대로로 해가지고 갔는데 고속도로에서만 달릴 때 12.5km 출발했는데 21.5 찍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왔어요. 추가 장착 한 개만 더 했는데. 아, 한달 되었는데. 네, 기존에 우리 거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추가로 하나 더 장착하고 타셨거든요. 연비도 잘안 떨어지고, 이게 왜냐면 사장님이 느껴보신 그대로 잘 나가니까, 엑셀을 자꾸 밟을 일이 줄어드니까, 연비가 올라가는 거예요, 계속. 근데 연비가 안 떨어지는 게 일단 좋더라고, 그러니까. 아, 그죠? 차는 잘 나가죠? 예, 잘 나가요. 뭐, 어차피, 일단 하셨으니까, 그 정도로만 하고 효과 보시다가, 조금 심심할 때, 라파 플러스 원, 뭐, 다른 제품 우리 거좀또 추가로 하시면 또 재밌어져요. 그만큼 또 좋아지는 걸 바로 다 느끼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좀더 타다가 그러세요? 예, 그러다가 이제 좀더 이제 효과 보고 네네. 예, 동호회 홍보도 좀 하고 하면서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벌써 예. 댓글 하나 올라왔던데 뭐하기 21년이요? 아, 그래요? 못 예, 한번 봤네. 봐. 지금 외부에 나와가지고. 예, 예. 댓글 달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